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전하는 제7회 대한민국 따뜻한 온도 연탄 나눔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조은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7회 대한민국 따뜻한 온도 연탄 나눔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좋은 이웃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매년 연말 연시를 맞아 주변 저소득층 가정에게 2만 장씩 연탄을 나눔하여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황영란 도의원, 좋은 이웃 봉사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에 이어 연탄 나눔 전달 및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예, 좋은 이웃에서 7번째로 연탄 나눔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예, 진심으로 축하하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겨울이 올수록 우리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외계층의 고통은 날로 커져만 갑니다. 연탄 마련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15만 채 이르는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 우리 따뜻한 손길, 온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서부터 좋은 이웃 행사는 7번째 맞이하는 연탄 나눔 발대식은 아주 의미가 커다랗다고 생각하고 이 행사를 계기로 해서 전국으로 이러한 운동이 확산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날 양 지사는 이번 연탄 나눔을 통해 어려운 이웃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포용적 복지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조은빈입니다.